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1셀 선택한 다음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판매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주문 일자 가져옵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 거래 구분 더블 클릭하시고요. 물품명, 그다음에 판매 수량, 금액, 포인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주문 일자부터 포인트까지 가져오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조건에서 판매 수량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거래 구분이 현금이거나 이퀄 먼저 현금이라고 선택하시고요. 또는 이퀄 카드라고 선택합니다. 현금 또는 카드라고 선택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첫 번째 기준은 저희는 거래 구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다. 두 번째, 물품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다. 각각 선택을 합니다. 거래 구분, 물품명.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에 표 형태로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표 도구의 디자인의 범위로 변환 클릭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관리 시트를 클릭해서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는데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실 때는 조건을 미리 작성을 합니다. 조건은 B38 영역에다가 작성하는데요. 상품명이 향수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명과 향수를 선택, Ctrl-C 눌러서 복사, B38셀에다가 Ctrl-V 합니다. 판매 가격 선택하시고요. 5만 원 이하이고, 주문 수량이라고, 판매 가격과 주문 수량을 같이 선택을 할까요? Ctrl-C 눌러서 복사. Ctrl-V 하겠습니다.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상품명이 향수이고 판매 가격이 5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5만 원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 수량이 800 이상 10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수량은 한번 복사. 다시 한번 붙여넣기 두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800, 그다음에 작거나 같다 100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주문 수량이 800 이상 1000 이하인 행이나 다시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행이나 또는 주문 지역이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지역을 서울과 Ctrl-C 복사해서 주문 수량 옆에다 복사하되 서울이란 데이터는 행을 다르게 입력합니다. 뭐뭐 이거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주문 지역이 서울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가 추출하실 데이터는 주문 번호, 그 다음 상품명, 그 다음 판매 가격, 주문 수량, 주문 지역, 주문 일자 순을 Ctrl-C 눌러서 복사, B43에다가 Ctrl-V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2부터 I36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상품명부터 주문 지역 서울이라고 입력한 조건을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입력해 놨던 B43부터 G4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둘 중에 향수부터 시작해서 만족한 데이터이거나 또는 지역이 서울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B3부터 I36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주문 지역이 서울이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AND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주문 지역이 있는 G3셀을 클릭하되 F4, F4를 두번 눌러서 달러지 숫자 3으로 바꾸시고요. 서울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서울이면서 주문 일자가 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onth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주문 일자가 있는 I3을 선택하고 F4, F4 두번 누르셔서 가로 닫고요.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서울이건 이고, 그 다음에 주문 일자가 1월에 해당한 데이터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해서 저희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